제일 귀여운 넘버를 해줄게요. 와, 바삭하다. 고구마? 언니가 좋아하는 고구마 좋아요. 이거 먹어줘야 되는 건데. 왜? 계란이니까. 언니 튀김류 많이 사 먹으면 안 좋아할 거 같아. 이거 안 높은 애도 먹을 수 있어. 고구마가 어디 있냐? 가운데 있겠지. 맛은 느껴지는데 여기는 없어. 밀봉에 있어. 만두가 있었어. 출발하면서 음식물이 나와갖고 옷을 다 버리냐. 그래서 말린다고 했지. 안 말리죠. 콩나물 심심한가? 밥에 넣어서 불어넣고 그러라고 있는 건데. 이거 귀엽다. 네, 네. 어때요? 다른 사람 봤어. 많이? 연산이? 연산이 먼저 왔는데? 여기다 비벼. 조금 됐다? 김 좋아? 아니, 당장 넣고 싶어. 좀 매운데? 김치 너무 매워. 눈 끌만 먹고 오는 엄마가 아 진짜 이거 재밌다. 너무 하다. 아 요즘 이런 스타일이야. 이거 두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. 진짜, 아니 근데 옛날 옷 같은 것들이 질이 좋지. 요즘 옷 진짜 이거 같아. 에휴, 아유, 할아버지. 아유 이건 소리를 하는 거지. 어쨌건 그래도 그지 엄마? 이걸로 하는 거지. 에어컨 제습기 넣고 원룸에 들어간 제습기 불 넣고 이중창 여보 물 좀 떠다주세요. 이중창이라고? 여보 물 좀 떠다주세요. 이중창 어떻게 기계로 타는 거야? 이것도 물 좀 떠다주세요. 이중창이 어른들이 신발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많아. 맞아 나도 많이 봤어. 내 신발 보고 그러는 거.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숙소 설명을 집주인분이 와서 해주셨고 이렇게 여기는 안방이 있고 엄청 깨끗해요. 그리고 여기 거실 여기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. 여기가 엄청 눈 오거나 하면 엄청 예쁘더라고요. 여기서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바베큐장이 안에 이렇게 통해서 있어요. 왜냐면은 건물에 저희 하나밖에 없걸랑요. 2층에 집주인분이 사시는데 여기 이중으로 이렇게 문이 돼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실 일은 절대 없답니다. 완전 디테일해요. 그리고 요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으로 통해서 오실 일도 없대요.
호랑이가 저기 있지? 한 번 싹 살펴. 이제 먹을 만큼 먹었나 보네. 아이고. 왜? 그 꼬리가 진짜 꺾여있네, 완전히. 왜 저렇게 세워놨어? 털뭉탱이를? 정리정돈. 우와. 하나가 된 건가, 좋아해서? 꼬치가 돼서 나아가. 대머리인데? 오이가 왜 있지? 오이 샀어. 아무나 먹고 싶다고. 나도 먹어야지. 내일 점심을 못 정했는데 여기에 맛집 추천도 이렇게 있고 카페도 추천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. 테이블에는요 이렇게 방명록이 있고요. 행복한 방명록. 저녁 식사 준비 완료. 이게 안심이고 요게 뭐였더라? 새우 등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트러플 소금이랑 버터도 같이 먹으려고 마켓컬리에서 데려왔어요. 요거는 무주 마트 가가지고 뭐 특산품. 버터 먹어야지. 땀부터 먹었어요, 근데. 거기에다가. 식혜 하나, 아니에요. 눈 사나? 응. 사보다 맛있는지. 와사비, 소금. 아니, 머리를 뺐어야 소리가 좋아. 버터하고 먹을 그 맛이 지금. 봐봐. 뭐야? 서성. 아, 볼? 벌떡고? 뭐, 또 찍어? 세종. 몇 번을 보내겠죠? 와인이랑 같이 먹을 모짜렐라 치즈랑 올리브도 준비할 거예요. 뒤에서 가족들은 고기 먹고 있어요. 이거 치즈가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냄비에다가 살짝 넣어갖고 익히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원래 익히면 안 해? 저번 와인보다 낫지 이게. 근데 그거보다 낫은 것 같아. 지난번 먹었던 것보다는. 갑자기 딸이 인스타에 올렸기. 이 꽁충이 뭐지? 귀엽네? 그런데 김치에 나왔어. 이게 불티하니까 예쁘다. 꽃을 때도 예뻐. 맞아. 아니 여기 우리 둘이 불티 잡으러 왔는데 니들은 그 짱구가 짱구꾼이라고 해놨더니 왜 여기 와서 갑자기 해방을 놓고 지랄이야. 꼭살했죠. 나는 오늘 밀키트 요리사다. 나는 소고다. 1인분만 해도 될까? 네. 밀키트 1인분만 했다가 싸울 것 같은데. 2분 타이머 해주세요, 시리야. 고양이가 짝짓기하려면 일단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랑 함께해서 목걸이를 짝짓기하려고 하는데 뭐야, 고양이는 그거는 호랑이 거야. 그 못 살게 그러면은 연어랑 다르지. 실은 그게 아니야. 체격이 엄청 컸잖아. 그 뒤에 올라타. 아저씨 불 꺼주세요. 네. 빨래 돌리기는 못하나? 아 진짜 야 우리 또 집에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이거 얼마? 한 40만원 30만원 하는 것 같은데. TV로 봐. 어? 이름 알려줘. 도리야끼. 도리야끼? 도리야끼. 도리? 예. 에이 참. 도리야끼. 일부러 가는 거지. 도리? 되게 싸다. 17역짜리야. 딱 그 아저씨가 실비닭이라고 하면 접시째 다 내놓잖아.
안녕하세요. 낱말은 잘 적혀있냐는데? 안녕. 큰 거. 진짜 네 신발 쓰러뜨렸어. 무슨 말이야? 봐봐. 그치? 등산 갑니다. 백년사. 등산로. 갈아요, 갈아요. 평지 걷기. 아, 보는 데서 막 찍어두겠다는. 어, 안녕하세요. 잘 다녀와요. 네. 네. 발 씻기. 왜 이렇게 느리게 걷노? 냥. 발 담가보려고? 물색이 예쁘다. 어교산 백년사. 어제 터미널에서 사온 반숙란 코로케. 반숙란 완전 맛있어. 공사리가 너무 찢어져서 가방을 넣어야 돼. 갈게요. 너는 밥을 안 먹네. 소감을 말해주세요. 이거 5분만 쉬다가 와. 물 다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. 얼굴 안 되고 조금만 쉬다가 와. 다 왔다! 다 왔다! 다 왔다! 여기서 볼 땐 귀엽고 재밌는데. 우는 사람은 재밌지만 넘어진 사람은 아프고. 김밥 엄마랑 아빠가 다 먹었는데. 먹고 있다. 어떻게 해서? 응? 먹고 있다. 이런 게 귀엽지 않니? 그래? 어, 완전 귀엽다. 완전 쪼꼬매. 먹어라. 네, 야, 얼마나 되는 거야? 저거 녹은 것만 난 녹은 게 좋은데? 헐. 그럼 이따 먹어. 녹은 거 있어요. 안녕. 이걸로 하는 거? 응. 이거 앞에 놓고 먹어라. 요거트야. 얼음도. 우리 빠져. 우산 킬까요? 네. 송어회를 포장해 왔어요. 어제 먹었던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요. 저 기계가 저거 블루투스 되지 않았었어? 어제 끊어지면. 어떤 소리야? 하나 더 개. 모르겠어. 근데 색깔이 꼭 연어 같이 생긴 것 같아. 송어회. 야, 됐어. 내가 잘 구운 고기. 저도 본 거 그걸로 나오는데. 어, 이거 동영상인데? 이 두 조합이 완전 추천이에요. 아, 얘는 애교살 메이커고 얘는 스머징 립펜슬이거든요. 얘는 이런 색이고 이런 색이거든요. 그리고 얘는 액체 블러셔인데
엄청 맑은 컬러라서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맑은 컬러예요. 글로스거든요. 근데 엄청 톤 다운된 글로스라서 좀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스카치 70% 컬러예요. 아빠는 자기가 그렸잖아. 나 잘못 그렸어. 봐봐. 네가 왜 긴축하게 그렸냐고. 맨 버섯이 있는 아 맛있겠다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들 다 익혀서 나온 거라서요. 삶 네. 먼저 드시고요. 수육 이렇게 차례대로 드시고 밑에 왕갈비 있으니까요. 그 손질해서 드시면 되세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칼날이 네 개나 들어가 있죠? 아, 세 개 한 명입니다. 전복. 월요일인데 왜 강황밥이 졌지? 찌글찌글. 언니 단팥? 응.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없는 거 있네? 그래. 무화과? 어 무화과 하자. 왜? 언니 다 먹어. 이렇게 할게요. 이건 어때? 뭔데? 이때 또 붙이고 왔어. 이나노씨의 너무 뜨거워. 맛은 진짜. 여기 있어요? 네. 지금 엄마와 막내가 건강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자식이 오는 거니까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.